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박지원 선배님을 선택하신 건 거예요? 사실 중간에 한번 헤어졌었거든요. 옥동자 때문에? 아, 사귈 때? 아니야, 아니야. 방송 저기 이거 보지 말고. 김영철? 야, 왜? 이게 재밌다. 질린다고. 누가 질린대? 나를. 진짜? 왜? 제가 막 집착하니까. 아, 네가 좋아했어? 아니, 그냥 헤어지지, 그때. 그러니까요. 근데. 네. 아니, 그랬는데, 이제는 더 멋있어. 더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나를 차, 이제 이렇게. 밤이 나를 차. 작전이었구나. 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서클렌즈를 끼면서 개그콘서트를 또 나타났죠, 제가. 어머. 풀 메이크업을 하고 회의를 하러 왔더라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 헤어맨 풀메야, 풀메. 라고 내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잖아? 누군가 날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 내가 딱 쳐다보잖아? 그럼 나를 딱 보고 있다가 갑자기 또 딴 데를 딱 봐. 그럼 내 앞으로 싹 지나가. 일부러. 그런 거 있잖아. 밀당에는 밀당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좀 너무 귀여운 거야, 그게. 아, 그 하는 게. 아, 그럼 이미. 그땐 그렇게 지혜를 길들이더니 이제는 지혜가 바뀌었어. 맞아. 당한 만큼 내가. 지혜, 지혜가 인기 되게 많았다는 건 나도 들었어. 저는 어, 옛날에 형 둘이서 사귈 때 내가 끝까지 안 믿었잖아. 알지? 어? 우리 사실은 결혼 전이었잖아, 둘 다. 진짜 네 집도 결혼 전이지, 우리 집도 결혼 전이지. 근데 몰래 여행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이제는 말할 수 이제는 말하는 건지만 이거를... 둘이서 같은 방 들어가도 내가 안 믿었잖아. 어머. 내가 지혜를 겪으니까 공항에서도 안 믿고, 1번. 그다음에 도착해서도 안 믿고, 호텔 방에 들어가서도 안 믿고. 안 믿는 거야. 아니, 왜냐면 몰래카메라 줄았어, 진짜. 심지어는 그 다음날도 안 믿었어. 몰래카메라 줄았어.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정성철 선배님 결혼한 것도 안 믿고 계시나? 그래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김지혜가 뭐가 아쉬워서 박준영을 만나. 아니, 김지혜가 뭐, 아, 그때 당신은 사실 그랬잖아. 여자들이 좋아할 말만 한다. 이게 몇 년이야. 아, 스윗한 말만. 이게 벌써. 아, 엄청 오래전이지. 20년 전이야, 20년. 거의 18년 전이야. 18년 정도 전이야. 나 울어도 돼? 첫 시작부터? 그때 나 버렸지. 어, 너무 슬프다. 이 노래 되게 슬퍼. 제가 그 노래를 듣고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박준현 씨가 DJ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어요. 어머. 그래서 신청곡으로 추가열의 나 같은 건 없는가요를 신청했고. 웬일이야? 근데 이제는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제 사연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너무 놀랬고 끝나고 나서 박준현 씨가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저희가 다시. 드라마 아닌가요? 잠깐만.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익명으로 사연을 보냈어? 그렇죠. 이제 우린 헤어진 상태였고. 밤에. 나는 이 노래를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내 얘기니까 이 노래를 듣고 늘 울었던 거야.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더니 남자친구가 나랑 그만만 하자고 했다. 준영이 말하듯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냐.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라디오 작가가 또 뽑은 거야. 신기하다. 그런 게 되려니까. 그러니까. 그걸 준영이 오빠가 또 읽은 거야. 본인도 읽으면서 읽으면서 안 자기 느꼈어요? 얘기 같잖아요. 아니 그때 내가 지혜가 헛똑똑이라고 불렀었는데 저는 헛똑똑이었나 봐요. 뭐 이렇게 보니까 어? 제 별명 헛똑똑이었거든요. 나 그때 그 마음이 궁금해. 그날 게스트가 구라 형이었어. 김구라 형. 김구라 형이 이렇게 옆에 있다가 아 요거는 남자가 여자한테 질린 겁니다. 이건 안 돼, 이거는. 남자가 학을 띄었네, 학을 띄었어. 맞아, 남자가 학을 띄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알잖아, 네, 나잖아, 그거 나는. 근데 그 말은 또 구라형한테 못하고.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전화를, 전화를 한 거야. 사연을 읽으면서 아, 보고 싶었구나. 나한테 좀 노력하는 듯한 그럼, 그게 보이니까 맞아요. 아 그렇다면 또 그러지 않을까? 선배 준영 씨 둘이 헤어졌을 때 준영 씨는 뭐 이렇게 미련 같은 게 없었어요? 아 이렇게 마음이 안 좋죠. 마음이 안 좋은데 약간 해방감이 좀 아 그렇지 좀 뭐가 이게 되고 또 빨 입을 닫아라 위셜로 입을 닫아라 아니 여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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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감 해방감 부시죠 그거를 계기로 저희가 다시 어, 되게 스토리 영화 같다 진짜 니네 눈물이 나 이런 얘기도 처음 어떻게 보면 시련의 아픔을 달래주고 저때 그걸 다시 연결해준 노래죠 야. 둘만의 추억의 노래 어머니가
해야지. 그럼 우리 지혜 선배님은 신혼여행 때가 최고죠. 그래? 아, 신혼여행. 어디를 갔었어? 저희는 그때 스위스 갔어요. 와, 와 저거 궁금해 나. 사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사진. 와, 와. 와. 여기 스위스인가 봐. 말로만 야경이야. 경주 아니죠? 근데 가면서 왜 옷들이 이렇게 좀 똑같다? 합성하신 것 같은데 배경만 바뀌고. 이제 좀 재밌는 게 진짜 잊지 못할 신혼여행이었어요. 진짜. 와. 저희가 이제 신나게 갔는데 파리에서 스위스로 우리 짐이 안 온 거야. 어? 사람은 쥐리의 공항에 내렸는데 안 왔어. 짐이 안 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짐 찢어서 나가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시간을 계속. 근데 우리가 그때 너무 순진한 게 그냥 가서 우리 짐 왜 안 나오냐. 우리 짐 했는데 안 나온다.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이 그거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참 시작부터 쉽지 않았구나. 그랬더니 이제 거기 일하시는 분인데 어느 저기 어머님이 아 일로 오라고. 어디를 창고 같은 데를 우리 데리고 가더라고요. 어? 도장 찍으래. 그래서 무섭다. 이렇게 도장을 거기서 찍었어요? 1호 도장. 아니, 무슨 종이를 쓰라고 보내서 그래서 봤더니 이게 뭐냐면 난민 신청서 같은 거야. 난민. 짐이 없으니까. 짐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뭘 이렇게 써서 이렇게 사인을 했어. 여권번호 쓰고. 그랬더니 아 저기서 요만한 백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열어보니까 메리아스탈 한 장. 팬티 한 장. 그다음에 이제 얼굴에 바르는 거 하나, 칫솔 하나, 뭐 이렇게 크림들 딱 있고. 그걸로 며칠 버틴 거야? 그 난민 구호를. 4일을? 그래서 옷이 다 야, 근데. 싫은데. 아, 이걸 줬는데. 야, 이게 약간 브랜드야, 다. 근데 스위스라고? 다 브랜드야. 이게 우리가 막 무슨 알고 있어. 티도 막 플로 막 다 브랜드야, 스위스. 대박이네. 그러니까 좋은 거야. 대박이다. 내가 그 저기 어머니한테 얘기했지. One more, please. 이랬더니 one man, one bags. 이러더라고. Sorry, 그거 왔지.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 둠을 들고 그 메리아스랑 팬티랑 입고 그리고 우리가 첫날 밤을 보냈다니까. 근데 뭐 사실 다 얼마나 다행이야. 신혼 때 딱히 많은 옷이 필요 없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 와이프랑 처음에 친해지기 되게 힘들었어. 왜냐면 우리는 예를 들면 서울 예전에 그 원래 있었던 그 멤버들을 정파라고 본다면 우린 개그계 사파잖아. 대학도 묻지 않아서. 그리고 여기는 저기 정파의 딸. 저게 이제 진골 송골로 로미오 줄리엣. 이러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이게 회가 아니지. 그럴듯하긴 하다. 아니 줄리엣이야? 서로 나타나 신흥 세력의 그 수장이 오네 관리. 나는 그 세력의 딸이었던 거잖아. 우리는 파가 밀리고 있고 여기서 막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딱 바라보니까 여기에는 이 구세력을 이어갈 후계자가 없는 거야. 이게 백재현 선배가 있으면 그 밑에 김영철, 김대희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어가질 않고 나는 여기에서 혼자 코너를 짜야 되고 방황을 하는 와중에 박준영 씨, 준영 오빠 너무 멋있는 거야. 비슷한다면서 저렇게 리더십. 누가 사귀자고 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누가 얘기했어? 접근은 내가 먼저 했던 것 같아. 아니, 왜냐면 그게 반반이야. 코너를 짜야겠다. 그리고 오빠, 코너는 못 짜고. 근데 아니 그런데 그러면서도 썸이 계속 타니까 서로. 아 진짜. 같이잖아. 예, 정파의 딸과 사파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파의 수장이 감히 정파의 딸에게 연락할 수가 없잖아. 연락도 없고 그냥 동생인 거지, 후배인 거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 정파의 딸로부터 계속 전갈이 오는 거지. 선배님 막 이러면서? 계속 전화가. 아, 나 뭐가 힘들고. 한마디로 전화가. 매니저 때문에 힘들고. 아니 그럼 정파의 수장한테 거기 자기 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정파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야 되는데 굳이 사파의 수장인 나에게 상담을 하나. 이런 아니 거기는. 거기는. 아, 이게 그때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개콘에 이렇게 딱 들어온 입장에서 로미엣과 줄리엣이 이루어질 수 없는 로미엣의 식솔들이 저 뒤에 2, 30명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 정파의 딸과 내가 과연 가약을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 13기에 나와서 14기를 시험장까지 안내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가 나와가지고 빛이 났죠, 김수희 씨. 딱 1,000명에서 발군에 빛이 딱 났었어요. 아, 빛이 났어요. 이미 마음을 뺏겼구만. 계속 나한테 이러더라고. 내가 날 처음 봤을 때 기억이 난다는 거야. 예뻐가지고? 내가 개그맨 시험 봤을 때 안내하잖아. 근데 내가 했는데? 오빠도 하고 했잖아.
그때 나를 안내를 해서 내가 입었던 옷이랑 바지랑 어머, 신발을 기억해. 얘기를 안 내려. 얘 이런 거 입었잖아. 어, 그런 거. 파란색. 어, 맞아, 맞아, 그래. 맞아. 좋아했어. 어, 좋아하고 있어. 아니,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기억해?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기억이 났어. 아니, 난 다 기억나. 그때도 예뻤어? 아, 예뻤어. 그때도 예뻤어? 아, 예뻤어. 아니, 아니, 나는 예뻤지. 예쁘긴 예뻤지. 사람들이 다 김지혜 뭐 수술해서 예뻐졌다 그러는데 원래 예뻤대. 사람들이 김지혜를 못 봐서 그래. 김지혜 원래 예뻤어. 그래. 지혜 처음 봤을 때 진짜 어땠는데? 나 거기만 이렇게 빛이 탁 나는 듯한 느낌도 좀 있었고 거기 온 사람들에서 제일 예뻤거든. 그 첫눈에 반한 거.